우리 시장에서 꼭 챙겨봐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돈이 될 만한 힌트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IS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뵙게 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출이 이끌고 실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완성차 기업과 그리고 조선업황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뜨거운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강한 레벨업을 하면서 LG그룹을 제치고 대기업 집단 3위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다시금 재평가받고 있는 이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 어떤 것 때문입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겠죠. 일단 그 전에 참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네. 자동차랑 조선 작년 혹은 재작년만 하더라도 언제 가냐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물꼬가 터지니까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계속 추적 관찰을 강하게 좀 하셔야 되는 이제 섹터다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인도 법인 IPO가 지금 현대차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외형 성장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잠깐 어떻게 보면 단발 이슈로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승계에 관련한 이슈 이 부분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이 그러했듯이 지금 현대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이슈를 좀 제외하고 본업 기준으로 한번 좀 평가를 해보자고요.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를 잘 팔았나요? 당연히 잘 팔았습니다. 특히나 내연기관도 지금 잘 팔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환경 자동차. 거기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아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하이브리드를 대표로 해서 현대차에서도 지금 차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판매 대수가 정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현대차 기아. 여기에 이제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뉴스가 붙었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지금 반도체에 좋은 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 들의 고충이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SK는 SK대로 나름의 오너리스크들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가장 낮은 자동차 쪽에 조금은 더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거리가 있지만 실적이 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도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주가 레벨업의 트리거가 된 게 네, 인도법인의 IPO 이야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인도의 시장 자체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큰데요. 그쵸. 기업 가치 지금 추산되는 게 만약에 IPO를 성공하게 된다면 10조까지 지금 언급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취업을 내보냈는데 네. 이 우리 자녀가 취업이 정말 잘 돼서 네. 굉장히 이제 고수익을 지금 벌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용돈도 주고 이제 뭐 명절 때만 네. 되면 이제 또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쪽에서의 판매량 증가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의 어떤 외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원래부터 인구가 많았는데 왜 이제 와서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요. 아마 이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 격차가 엄청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의 공급력이 확대된 게 근래 2, 3년 전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일부 소득계층이 좀 높은 분들만 지금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일단 이러한 소득계층이 조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이제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도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인도에서도 당연히 표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겠죠? 중국처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카드를 많이 꺼낸다라고 해요. 그러면 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는 이슈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냥 내 돈 주고 자동차를 살 때보다 보조금을 받고 자동차를 살 때 굉장히 이제 감익 효과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인도 시장의 어떤 성장의 출발을 지금 알리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여러 이제 모델들이 많이 진출을 했지만 네.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 정말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차종의 다양성을 가지고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한 것이 가장 중요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은 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 많이 팔려요. 그렇죠. 중형차를 사고 네. 싶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원래 차체의 어떤 차종 자체가 조금은 거대화되어 있어요. 네, 근데 큰 이제 차 좋아하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와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종이 조금 작은 쪽에 이제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도 시장에 가장 좀 적합한 왜냐하면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도로 인프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엄청나게 지금 면적 대비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명분이 있는 확실한 이유 있는 성장을 좀 기대해 볼만 하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일본이랑 비교하니까 좀 궁금한 게요. 네. 일본이 엔화가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도 잘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뒤처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네. 현대차가 인도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비중이 벌써 7%가 달성이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올해 하반기, 네. 내년이라면 지금보다 더 성장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도요타와의 경쟁을 지금부터 벌써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 파이를 빠르게 가지고 오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인도 시장에 진출한 브랜드 차의 순위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볼 저는 문제가 아닐까. 지금은 우선 시발점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딥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자동차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만큼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의 파이를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주가가 지금 최대 30% 상향까지 지금 전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어제 오늘 또 올라온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만약 올라간다면 네. 15% 정도의 상승세는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었을 때 저는 약 한 40만 원까지는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승률 기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인도 시장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 네. 어차피 북미 시장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게 팩트이고 그쵸. 하이브리드가 기존 내연기관보다 최소 300만 원, 최대 700만 원 좀 비싸게 팔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은 이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만 가지고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시기보다 저는 북미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좀 고려를 해서 같이 보셔야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모델 차종이 참 제한적입니다. 네. 그게 처음에는 장점이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지다 보니 지금 단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한번 강조드렸지만 다양한 지금 차종의 사이즈 그리고 디자인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또 그리고 전 차종이 모두 하이브리드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모로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 쪽에는 지금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를 물고 나오고 있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게 네. 이럴 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 1월, 지난 2월부터 현대차는 무슨 이야기를 달면서 지금까지 왔냐면 계속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판매량 나올 때마다 피크아웃 우려가 된다. 네. 피크아웃 한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또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가라앉은 상황이나 이쪽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면서 저는 유연하게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지 사업 인도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북미에서도 지금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부품사들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연관되어 있는 부품사들 가운데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 있을까요?
사실은 SL이 가장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SL과 화신. 네. 이유는 뭐냐면 인도 시장만을 바라본다면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 화신이거든요. 화신, 네. 근데 이제 SL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인도를 합쳤을 때 이제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제 오늘 내내 화신과 SL 혹은 서현이야까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이들을 좀 피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 대원강업이라고 하는 기업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다. 구동모터 호일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제 이제 다크호스로 좀 후발주자로 출발한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화승 RNA. 화승 RNA가 그럼 인도 법인의 매출 비중이 엄청 크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 매출에서 약 3% 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가 2017년도에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현대모비스 이슈 플러스 인도 시장까지 이제 테마까지 합쳐서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라서 저는 대원강업도 인도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2% 내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핵심적인 어떤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왜냐하면 이 구동모터 코일이 내연기관보다는 하이브리드에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대원강업도 결코 빼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실 때 대원강업과 같은 기업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 그룹, 2분기까지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수출 총력을 벌이고 있는 조선업황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업 수주가 지금 지속적으로 좋다라는 데이터가 찍히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을 1조 원가량 확대를 했다. 그리고 또 신규 발급 한도도 14조를 부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형사들에게 11년 만에 발급하는 거더라고요. 이유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산업이 잘 되니까 네. 은행이 발을 담근 거죠. 그동안에는 네. 잘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잘 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 발을 좀 빼고 멀리서 지켜봤다가 정말로 지금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맞아요. 있고 신조선가뿐만이 아니라 중고선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만큼 수요가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조선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중고선가까지 올라온다는 건 당연히 배를 지금 사고 싶은데 없으니까 중고배라도 사겠다는 지금 수요자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더욱이 이제 여기서 발주를 줘도 지금 조선사들의 슬롯이 모두 3년치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도크가 지금 꽉 차 있어서 배를 막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조를 막힐 수도 없고 새로 생산을 하기에도 지금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호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에서 또 돈 냄새를 또 잘 맡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원을 좀 해주는 알죠 발급을 좀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주에서 건조 그리고 수출을 해주는 전 주기에 걸쳐서 모든 산업들이 사실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그쵸.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결정은 조금 더 빨랐었으면 저는 좋았을 법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준 것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수주 호황 속에 이번 지원안으로 인해 수주가 더 늘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만한데 정부 역시나 다음 달에 이 조선업과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궁금합니다. 일단 선박에서 새로운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네. 누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굴러갈 것이냐. 친환경 선박. 그리고 이제 누가 자율주행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가느냐.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이고 있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네. 반대로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라든지 농업 쪽에서는 사실 자율주행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넓고 네. 주변에 방해물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보다도 더 접목하기 지금 쉬운 쪽이 조선업과 지금 이제 농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이러한 기술을 탑재해서 더 많은 배를 만들어낼 것이냐 더 많은 종류의 배를 또 생산을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수혜주는 우리나라에서 좀 찾기가
조금은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드웨어를 지금 강점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쪽저쪽에서 뭐가 난리죠?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게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돌고 돌아서 LNG, LPG,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천연가스의 수량이 늘어나면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조선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돌고 돌아 원래 잘하던 거 계속 네. 잘하는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아쉬운 게 지금 수주 호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한테 점유율을 또 뺏겼어요. 네. 네, 그런데 이 1위를 탈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중국의 수주준 업체는 아마 그 배 받아보고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수주로 저는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지금 중국이 수주가 많다라고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수주가 아니라 내수 이제 수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도드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뉴스에 일희일비하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이 지금 중국의 조선업까지도 강제적으로 네. 규제를 좀 하고 있죠. 그에 따른 어떤 수혜를 저는 받는 업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선업의 팩트는 이겁니다. 슬롯이 부족할 정도로 수주가 많아진 상황. 더욱이 판매 가격까지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높은 영업 이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서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분기 현대자동차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고요. 조선 빅3사는 13년 만에 모두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떠한 업황과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러한 종목군들 저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 모멘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